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다 알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전생에 나를 구했다고 하시오. 여러분들, 나를 구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복 받을 거예요. 제가 원고를 좀 준비했을까? 23일날 진공당 이재명 대표한테 넣었습니다. 24일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정부 지휘부를 국방부 장관이 소집했어요. 우리는 북한 도발을 언제든지 응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했어요. 국군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너무나 국가가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빨리 가서 회의치를 해야 돼. 청와대에서 오찬도 못하고 바로 그대로 다들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시민운동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현역으로 팔팔하게 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취업자 50대 이상이 절반 넘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0세 시대야, 100세. 오직 정권만을 잡겠다는 망상에서 깨어나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역사적인 책임을 져라! 전국의 광주 망월동 국민묘지 같은 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이들아! 홍석현 회장에게 경고한다. 국민을 해롭하고 선동하는 방송을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누이인 홍라희 니움 미술관장 회사인 삼성전자 모든 제품을 우리 애국 시민들의 불매운동에 적극 돌입한다. 이러면 집에서 망했어. 이미 지조카 며칠 전에 검찰 가서 조사받고 왔는데 또 들어가기 시켰어. 잘못하면 학교 가기 시켰어. 죽어져. 매형이 말이야 병원에 누워있다고 제일 먼저 이 새끼가 남은 재산 손대고 있어. 삼성거야. 지가 무슨 돈으로 지가 중앙일보로 만들어. JTBC 이거 방송통신위원장 바로 매너 취소시켜. 매너 취소시키라.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봐서 자기 자본 30%밖에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방송의 공정성 때문에. 그런데 삼성 계열 손자 회사들이 많아. 직원들 뭐 한 몇백 명이 이렇게 사무실 차려 우리 뭐 회사에 납품 좀 하겠습니다. 오 그래, 그게 손자 회사야. 그놈들이 전부 다 JTBC에 위장해서 투자를 해서 지분이 36%가 넘어. 그러면 이거 방송 바로 매너 취소시켜버려야 돼.
요번 이거 말이요. 이게 간단히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놈이 참하게 기획을 해서 최순실이 2014년 이후로 법원에 판결 받아가지고 이러니 최소원이야. 최소원 하면 이름이 좀 고상하게 들리죠? 최순실이 하면 촌스러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자꾸 최순실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이거로 박근혜 이놈의 새끼들 이거 대통령 손가락질 하라고 욕하는 것도 금도가 있어. 네이버 한번 들어가봐. 제목만 보면 선대의 잡지보다 더해. 뭐 박근혜 정윤이 호텔 7시간 들어가보면 내용이 없잖아. 일본놈 새끼 지난번에 상계의 그 지국장 이 새끼가 헛소리 한 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모독하고 말이야. 우리가 뽑은 국가원수를 특히나 여성 대통령을 말이야. 이렇게 호모 새끼들이야. 아니 죽은 집구석에는 지 엄마도 없고 할머니도 안 계시고 누이 정신도 없고 아니 마음대로도 없어. 예, 이렇게 호모 새끼들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지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파업을 멈추고 선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애국 시민들은 즉각 현대차 불매운동이 들어간다. 나는 말이요, 그 앞에 옛날에 서울은행이라고 있었죠? 그 영업부 노조 분회장에서 영업부 직원이 600명이야. 그래가지고 김대중 선생하고 같은 날 5월 17일날 대학사에 붙들려 가가지고 김대중 씨, 그때 대통령이 아니니까 존칭청장에서 뭐, 그랬죠? 청주교도소 수감되고 나는 석방됐어요. 그 밑에 새끼들 전부 동로경찰서 하루 뛰어 짜고 왔어요. 민주화 운동하겠다고 금배지 떡 달고 나 앞에 오면 그냥 내질러버려. 어디 재미도 안 되는 새끼들이 말이야. 다 알고 있어?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하야 시민에는 저들이 한두 번째까지 대동단결하여 국정 혼란을 막읍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잘 돌아가십시오. 자, 나라 사랑 국민운동 서성대 대표님 감사합니다.